우리 사회에서는 몸매가 자기관리의 지표로 여겨지면서 1년 365일 다이어트를 결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비정상 멤버들은 어떤 표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몸매를 포기한다. 아니다. 먹고 싶어도 참고 절제하며 몸매를 유지한다. 자, 몸매 포기 버튼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포기하고 다 먹겠다. 자, 또 20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그 다이어트의 달인 기욤 네. 패트리 선생님께서 제일 먼저 물어보세요. 뭐 저 항상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눈 앞에 있으면은 못 참아요. 저는 아. 그래서 대신에 집에 있을 때 그런 거 아예 안 갖다 놔요. 있으면 아. 먹으니까. 잡는 게 더 괴로워요. 저는 그렇게 잠을 노력하기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당기는 음식 그렇게 별로 없고 그래서 약간 딱 이렇게 이거 먹고 싶다. 이런 건지 안 물어보는 이런 느낌 모르겠어. 이런 느낌 아예 안 생기니까 아, 부럽다. 그런 사람들이 원래 당기는 게 없지. 나는 당기는 게 없어서 당기는 게 없으니까 당기는 괜찮아요. 기영이 형은 아예 포기하고 아주 양수적이지 이거. 근데 앞에 있으니까 포기한다니까. 아, 있을 때는 먹어요. 있을 때 먹고 이제 집에 가서 약간 정신 차리고 자 오늘 이만큼 먹었으니까 자기 전에 정신을 맞아 차리고 그리고 막 운동 10분 더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살기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그건 완전히 내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먹고 싶으면 계속 먹고 다니면은 당뇨병, 비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니, 그러면 아니, 삶이 짧아지잖아요. 죽어요, 빨리. 먹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먹고, 운동하면 돼. 아주 쉬운 소리 먹고 운동하면 돼. 운동을 해봐. 이거 살 안 줘? 어떤 사람이 진짜 물만 마셔도 살죠. 그리고 또 다른 단계가 왜 살았어? 하기 싫어서. 진짜 어떤 사람이 조금 운동을 하면 잘 빠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죽을님도 해도 그건 맞아. 맞아. 사람마다 대사량이 다르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는 이제 젊었을 때는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되잖아요. 맞아요. 나도 나이가 되면은 똑같지가 않아요 몸이. 안 빠져. 저는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어. 그래서 제가 아는데 다이어트를 통해 내가 갖고 싶은 몸에 가게 되는 기분이. 진짜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백화점 가고 어떤 것을 내가 입을 수 있다. 아, 옷을. 네. 그리고 누구도 내 뒤에서 이 사람이 뚱뚱하다. 수근거리지 못하는 기분이다. 수근거릴 정도였어요? 몇 킬로였어요? 어떤 때까지 보면은 저 제일 뚱뚱했을 때 100킬로였어요. 와! 자, 진짜? 지금 몇 킬로? 지금은 68. 내가까지 100킬로. 대박이야. 그때 당시 사진 있어요? 네, 있어요. 저 봤어요, 사진을. 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떻게 뺐어요? 아, 저 고등학교 봤어? 때 그 수능 시험을 보기 전에 건강 체험을 봐야 되잖아요. 보고 너무 뚱뚱해서 어느 전공 들어갈 수 없다고. 아. 제가 진짜 죽을 힘을 다 쓰고 지금 대여들을 해서 지금 이렇게 돼서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가끔 자기 전에 먹고 싶은 거 너무 먹고 싶어서요. 그때는 너무 힘이 빠져서 우울해요. 근데 자신한테 물어봐요. 너 진짜 그까지 음식 때문에 모든 거 버릴 거야? 네, 진짜예요. 그래서 아 그런 생각을 실제로 합니까? 멋있대잖아, 다이어트 선배. 멋있다고. 근데 이런 생각해야 돼. 신민이랑 좀 비슷한 생각했는데 먹을 때 이게 유혹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몸을 생각해서 먹으면 안 되고 내일 내가 갖고 싶은 몸을 생각해서 먹으면은 확실하게 도움이 돼요. 맞아, 미래는 나중을 위해. 제가 이 피정삼 시작했을 때 제 몸무게가 90kg였어요. 근데 작년 12월 달에는 79까지 줄였어요. 제가 고등어 진짜 한 100마리 먹었을 거예요, 점심 때. 좀 빠지긴 빠졌어, 저번부터. 제가 왜 유지한다고 하면은 인도는처럼 아이들급의 몸에 진짜 정말 농담 아니에요. 본인 몸이 인도 사람들은 아이돌급 몸이에요. 형님 날씬하세요. 정말 공감이 가요. 왜냐면은 저도 미국 기준으로는 좀 몸이 날씬하지. 좀 보통 몸이 아이돌이라는 얘기가 아이돌 말했어. 그냥 미국 아이돌 몸은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고 미국 기준으로는 약간 평균 몸인데 몸에 유지해야 되는 생각 언제 들었냐면은 한국에 왔을 때 기준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서도 제일 마른 편이고 너무 웃긴 게 저한테도 그 별명 주셨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센서 골로. 센서 골로? 그 무슨 뜻이야? 골로 엉덩이 없다는 엉덩이 없는 엉덩이 없다는 뜻이었는데 그냥 한국에 와서 친구들이 야 마크 엉덩이 왜 이렇게 커? 이렇게 되게 컨피스생이고 이제부터 약간 몸에 관리해야겠다는 생각 주셨어요. 이탈리아는 엄청 많이 먹어요. 이런 말도 있어요. un uomo senza pancia è come un cielo senza stelle. Che pensare a un uomo è un fiore di un haneri다. Questo è un buon marito. Questo è un buon marito. 별로 쏟아지게 많은 거예요.
변절이 다 들어가 있어요. 먹는 재료가 건강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먹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스스로 운동을 많이 해요. 맞아요. 그게 많이 먹어요. 그분은 갈렸네요. 그죠? 네. 그러네. 네. 저는 몸매 유지에 대한 행복감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또 제가 옷 입는 걸 좋아해서 태가 달라지니까 네, 아무리 그런... 맛있는 떡볶이가 있어도 이 옷을 입어야 되겠다. 그 아무리 맛있는 떡볶이를 다 먹진 않고 거기서 반 정도 먹는 거 같아요. 그게 조절이 돼요? 조절, 네, 조절해서 그냥 그 정도. 어려운 건데. 나는 떡볶이 먹다가 거의 다 없어질 때쯤 내가 떡볶이 먹고 있는 걸 알아요. 이게 좀 맵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자, 웬디 씨는? 저는 한 40살 정도 되면은 그때 원 없이. 그때부터 원 없이 먹겠다. 네,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건데 인생은 진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 잘 다니고 행복하게 살면은 최고다. 정말 좋은 인생이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딱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딱 느꼈어요. 저도 뭐 사실 최근에 다이어트 많이 했지만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느낀 게 둘 다 의미가 있는 삶이에요. 네, 몸매 유지도 그렇고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는 그 행복은 너무 커요. 그리고 몸매가 좋았을 때 행복도 너무 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자신의 선택이고 건강을 해치지 않는 한 그걸 밖에서 강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